저기 뗏목 보이죠? 저게 저 뗏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아주 들썩이는 항구보다 작은 포구에 더 마음이 이렇게 깃들 때가 있습니다. 봄바다. 네, 마음이 설렙니다. 봄꽃도 왠지 수줍게 좀 피어날 것 같고요. 봄바다 분위기가 제법 납니다. 아, 좋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바다로 출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환갑이라는 김옥환 씨와 6살 연상의 남편 오종근 씨가 그 주인공이죠. 눈을 감아도 훤한 출근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부의 하루는 늘 이렇게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뭐예요? 여기 미드는 우리 어장. 어장? 어장. 어, 이게 작업장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어. 여기 작업하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사무실인 셈이죠. 파도에 흔들리는 사무실에서 직원은 딱 두 명. 부부 둘이서 올해에 첫 수확을 개시합니다. 호호, 이 밭을 통째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 녀석들 참 싱싱하네요. 바닷속에서 바깥 구경을 처음 하는 녀석들이라죠. 오! 얘들 살아있나 봐요. 아, 살아있죠? 네. 힘이 장사예요, 이게 또. 그래요? 이게 6월달에 입식을 하고 늦거든. 봄을 네. 넣으면 자연으로 이렇게 난이 와요. 6월달 되면. 예. 얘네들이 난을 싸는 거야. 아. 예. 이게 미더덕이 또 봄이 왔다면 그 시기하고 또 맞물려갖고. 예. 예. 좋아요, 요즘에. 세척은 남편 오종근 씨의 목. 그 옛날에는 미더덕 씻는 일이 큰일이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거들어주니 세상 좋아진 덕분이겠죠. 세월이 솜씨 좋은 일꾼 노릇을 합니다. 옛날에는 네. 이거 손으로 저기 발로 씻고 네. 손으로 따고 그랬다니까요. 예, 네. 세상 따라서 변화되는 거지. 바다에 여기 저기 전부 다 작업장입니다, 저기. 어. 바다 작업. 이 안에 다 미더덕이 있어요, 그러면? 예. 네. 네. 개인으로 하나씩. 아, 하나씩? 한 집에 하나씩. 예. 네. 그건 뭐예요, 어머니? 해삼. 해삼? 해삼. 해삼도 같이 올라와요. 와. 오늘 해삼 대박 났어요, 우리는. 야, 이거 얻어 걸리는 거네. 꼭 튄 거예요, 오늘. 네. 자기들 먹이에요. 먹느라고? 네. 부부네. 네. 여기는 부부 아니면 안 돼요. 아, 여기는? 네, 네. 아,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지요. 지금 40년째인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네. 보따리 둘러매고 무작정 찾아온 바다였습니다. 널찍한 바다에 살림을 꾸리면 평생 입에 풀칠할 걱정 없으리라 그리 생각을 했었죠. 그게 40여 년 전, 돌아보니 까마득한 세월이네요. 바람이 불면 동동거루, 행여 그물이 날아갈까 부부 둘이서 밤을 새운 적도 숱했었죠. 오 선장님 배? 에이, 반갑습니다. 한 장미 달렸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게 미더덕이 대단하고 많네. 네, 이게 지금 아주 딱 성장이 아주 딱 좋게 돼 있어요. 이게 전국으로 이제 이게 나갑니다. 야, 이게 무게도 굉장히 묵직하고, 아휴, 이게 입속으로 한 입에 넣어지는 거죠. 예, 이제 즉석에서의 손질, 이게 바다의 맛이죠. 이래가지고 싹 해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장이 여기에 영양분이 많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 내장 속에 들은 거. 내장 속에 들은 거. 이거 그냥 먹는 거죠, 이거는? 예, 예, 예. 짭조름한 맛. 한 점에 봄을 맛봅니다. 이 작은 것에 바다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아유, 참 여기 천장이요. 이렇게 맛있어. 응? 지금 그렇게 짭짤한 먹은 간에 이 바다 향기가 그 간의 봄 향기가 이게 봄인가? 예,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 뭐 미더덕 처음 오시는 분 뭐 따가지고 이렇게 야, 예, 먹는 방법, 뭐. 요리 방법 가르치면 고맙더래요. 그게 이제 낙이죠. 그렇지, 뭐 낙이지. 예. 그것도 연하고. 야, 그 씹히는 맛이 금비 온 맛있네. 예, 그렇습니다. 쫀득쫀득하면서. 예. 네 몸이 나한테만 온 건가? 웬일이야, 이 입맛이 이렇게 달고 맛있으니. 이야, 고마워. 미더덕은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라 이맘때면 품앗이하듯 서로의 손을 보태기도 했죠. 툭하면 터질 것 같은 녀석을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이 마을의 자랑이기도 하답니다. 맛있습니다. 미더덕 향도 좋고 봄 되면 더 맛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이제 커갖고 더 맛있어요. 커다란 녀석은 회로, 작은 것은 국물용으로 적당한데 기왕이면 미더덕 속 갯물을 빼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이걸 막 먹었잖아요. 그냥 이 물체로 된장, 천장찌개로 했는데 안에 내장도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많이 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 이제 회를 해 먹더라도 이렇게 하면 한 두 번, 세 번만 헹궈서 먹으면 짭조름한 게 괜찮거든요. 회로 먹어요? 네, 회로 먹어요. 이 회를 먹으면 입안도 얼마나 개운하고 애들도 좋아해요. 너무 좋죠. 이게 뭐 우리들 자식들도 기르고 이거 벌어가지고 완전히 효자죠, 효자. 그렇죠. 예, 예. 이거 없으면 죽지. 40여 년 참 고마웠던 미더덕이 올해도 향긋한 봄을 전합니다. 김옥환 씨는 새색시 고왔을 시절부터 이 바다가 좋았답니다. 물이 빠지면 갯것이 지천이었으니 여기 와서 배운 것도 참 많다네요. 이거 딱새예요. 딱새? 예, 예. 여기 남해안 마산만해만 나오는 딱새. 예, 이것도 역시 뭐 미더덕 철 되면 얘도 같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꼴짝이에서 또랑이에서 나오는 가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딱새라 하대, 딱새. 이름이. 예, 예. 몸통이 부딪힐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서 그런 이름이 붙었죠. 네. 다음 가리비입니다. 홍합입니다. 홍합 넣고요. 가리비 넣고. 남해에서는 봄 쪽에도 크기별로 찾아오는데요. 개조개입니다. 개조개. 밥상이 절로 풍성해지겠습니다. 딱새가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하고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낙지 싱싱하다 이거 물어봐. 아, 다 싱싱하다. 호호. 싱싱한 조개에 낙지까지. 이 미더덕이 여기 된장국에도 여도 맛있고 네. 이게 들어가야 구수하이 맛있습니다. 달고. 냄비 한가득 바다가 담겼네요. 여기에 육수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조미료도 필요 없다는 한 그릇의 바다가 완성되죠. 바닷일 고될 때 속풀이로도 이만한 것이 없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거기에서 이렇게 바다 보는 게 좀 소원이었는데 네. 이렇게 맨날 보고 살 줄은 몰랐어요. 완전 새벽 3시 돼서 나가잖아요. 네.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니까 저기 뭐야 뭐 여자들 또 뭐야 그 뭐 갱년기? 그거 탕가에서 온 것 같아.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갱년기가 왔다 갔는 줄도 몰라요.
흔들리는 바다에 뿌리를 내려야 했으니 그 사정이 오죽했을까요? 미적 해무침 할 건데요. 해무침? 예예. 미더덕에 해무침 도라지를 좀 넣으면 더 식감도 좋고 더 향이 많이 나요. 미적 향도 많이 나고 도라지 향도 나고 더 맛있어요. 오, 네. 향으로 먹는 음식. 그렇죠. 예. 오돌오돌 씹으면서 향으로. 예. 예. 바다의 더덕이라는 미더덕과 육지의 도라지가 어우러지면은 쌉싸한 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쫄깃쫄깃 씹히는 맛도 일품이겠는데요. 뭐 미더덕 많이 들어가나? 그 옛날 가마솥에 끓여서 여럿이 나누어 먹었던 찜국도 밥상 위에 올려봅니다. 들깨 가루입니다. 들깨 가루요? 네. 들깨 찜국 만들고 있습니다. 찜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예, 찜국입니다. 이거는 고춧가루도 안 나가고 하얗게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한창 바쁠 때 새참으로 먹었던 찜국은 들깨가루와 전분으로 맛의 균형을 잡은 현명한 음식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잘 어우러져서 미더덕도 좋고 고등도 좋고. 이건 고동입니다. 찜국에는 고동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거는 고사리. 고사리 들어가고 미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파. 여기서 다 나니까 아플 필요 있나요? 그죠, 팍팍. 제철 식자재가 어우러진 한 그릇의 오케스트라. 여기에 화학조미료나 인위적인 감칠맛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겠네요. 별다른 반찬 없이도 속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도 끓인답니다. 습도가 높아 고추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남해에서는 된장이야말로 둘도 없는 약방의 감초. 배앓이 할 때는 물에 타서 훌훌 마시며 치료제를 대신했고 제철 식자재와도 잘 어우러지니 이것 한 가지만 있어도 남부러울 곳 없는 한 끼였다죠. 뭐 달래, 냉이 모든 게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동네에 친구들이 좋은 데 산다래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우리들은 뭐 정말 답답하고 할 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쳐다봐가면서 네. 모든 게 그냥 뭐랄까 마음이 탁 뭐 트이는 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네. 네. 모든 잡념 없어지고. 톡 쏘는 달래에 미더덕까지. 어찌선가 봄바람도 불어올 것 같습니다. 그 봄이 뚝배기에 가득합니다. 야, 이건 뭐 이게 다 미더덕이 들어갔네요. 국물마다 빛나던 조연의 화려한 귀환. 이야, 이 신세계가 열린 듯합니다. 햇맛은 햇맛대로 또 좀 예. 다르네. 요거하고 돼지 뭐 회 이런 걸 사가지고 가갖고 이 딱 풀어놔요. 그러면 이것만 먹지 고기를 안 먹어요. 여기 분들도. 하하. 이 봄 계절에 이 봄에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다의 파릇파릇한 향기 같은 게 입에서 확확 퍼져. 달고 네. 무슨 봄꽃을 심는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마산으로 살러 갑시다 이래갖고 이제 뭐 울산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아주 예, 예. 탁월한 선택이셨어. 지금 후회는 안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우리 쪽 사모님도 봄날처럼 따뜻한 행복의 기운이 몸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릇파릇 봄 소식이 엉덩이를 들썩이게 합니다. 이맘때는 산으로 들로 봄 캐러 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여럿이 벌써 봄마중을 나오셨네요. 향긋한 봄의 전령 쑥이 도착했답니다. 이 쑥은 좋은 쑥이에요. 해풍 맞아가지고
안 그랬으면 더 많이 컸을 건데 올겨울이 추워가지고 네. 해풍수도 아닌 거는 더 초록빛이에요. 지금 이거는 좀 쑥이 하얗잖아요. 예. 근데 저기 해풍수도 아닌 거는 좀 진한 초록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예. 일사후퇴 때 그게 폭탄이 떨어졌는데 장소에 가보니까 이 쑥이 제일 먼저 올라오더래요. 새까만 땅에. 아, 쑥이 진짜 생명력이 강하고 좋은 건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내도 그때는 철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쑥이 좋았나 보다 생각하고 쑥을 계속 해만 봄만 이런 봄만 되면 제일 먼저 쑥을 캐서 먹죠. 옛부터 쑥은 신비의 영초였죠. 단군 신화에도 마늘과 함께 등장해서 곰을 음료로 만들어줬다 하니 해독과 정화작용이 탁월한 쑥의 효능 덕분이겠죠. 그 쑥을 그러 모아 봄맞이 밥상을 차립니다. 쌀가루, 맵쌀가루예요. 도시 사람들은 쑥 버무리라고 그렇게 하대요. 근데 남의 사람들은 사투리로 많이 쓰니까 우리 쑥 해가지고 쑥절이기 만들어 먹자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좀 먹을 것이 좀 많이 간식 같은 게 귀해가지고 이 보모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쑥 나오면 해 먹는다고 억수로 좋아했어요. 사방에 흔하디 흔해서 오히려 고마웠던 먹거리이기도 하죠. 야경으로도 두루 쓰였던 쑥을 쌀가루와 버무려서 모락모락 김이 날 때까지 쪄냅니다. 조물조물 버무려서 쑥버무리라 불리는 이 떡은 강양자 씨의 추억의 음식이기도 한데요. 초라해 보여서 사실 안 올라 했어요. 잘 되면 좋은데 괜히 와가지고 뭐 딸이 못 사는 딸이 옆에 와가지고 뭐 진짜 일한다고 막 그냥 앞치마에 꾸중물이 막 묻어가 있고 이러는 거 보면은 부모님 또 마음도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올라 했는데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더 저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친정으로 돌아와 떡방앗간을 하며 처음 만든 떡이 바로 쑥버무리였답니다. 쑥향기가 그냥 무슨 한약방 같은 김이 솔솔 오르면 사방에 쑥창이 진동을 해서 오가는 길손까지 멈추게 했던 음식. 새쑥라면 이거 제일 먼저 해먹지 뭐. 먹음직스러운 그때의 떡이 추억까지 소환해냅니다. 봄 소식이 들썩이니 발걸음도 절로 바빠집니다. 둘레를 씌운 것처럼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남해 사람들은 목굴레 나물이라고 그래요. 목굴레. 굴레. 예. 초봄에 밭들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해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꽃이 필 때까지 어린 순을 즐긴다는 목굴레 나물입니다. 이른 봄에도 서리를 뚫고 나와 밭구렁에 놀이마당을 펼친다 하여 흔히 광대나물이라고도 부르지요. 꽃 모양이 코딱지 같다 하여 코딱지 나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이름이 여럿인 것은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겠죠. 우간장 조금 넣겠습니다. 이른 봄에도 지천이라 고마웠던 나물을 조물조물 묻혀 그 맛과 향을 즐겨봅니다. 마늘 넣고 된장 좀 넣으면 나물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다음 이제 많이 먹으면서 입맛을 돋우는 쌉싸름한 맛은 된장과도 잘 어울리죠. 게다가 이 광대나물은 향긋한 꽃내음도 품고 있어서 봄을 느끼기에도 제격이라고 하네요. 서둘러 찾아온 계절의 향기를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온 땅을 뚫고 나온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마을 앞 갯가에서 속구리까지 들고 뭘 찾고 계실까요? 아직 괴물이다. 구덩이 다 떨어진다. 물에서. 이 돌을 디비면 붙어가 있다가 딱 떨어지거든요, 고동이. 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게 고동입니다. 오, 많다. 오, 많다. 오, 많다. 살이 좀 많을 때가 지금철이에요. 조개류나 뭐 이런 바다의 고동 같은 게 살이 지금이 알이 살이 많이 찼다고 봐야 돼요.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가니 이런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딸 송이 씨도 지척에서 어머니의 손을 거듭니다. 아, 우리 딸이 많이 도와주죠. 네. 우리 딸 없이 못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엄마 하시는 일이 혼자는 조금 벅차다고 해서 네. 제가 같이 내려와서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어요. 네, 딸까지 손을 보태니 금세 석구리가 묵직해지네요. 도란도란 옛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의 맛도 재현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서는 고동탕이라고 하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고동도 잡아다 먹고 바지락도 캐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해먹고 그러죠. 네. 양을 그래도 한 그릇이라도 더 나오게. 해산물보다 곡식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바닷가에 흔한 것을 끌어모아 양을 늘리고 부치며 숙이며 들판에 지천인 것 또한 듬뿍 넣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곤 했죠. 숙도 좀 더 향긋하게 지금 숙 냄새가 한창 좋거든요. 여기에 쌀가루를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귀한 음식이 됐으니 향이 너무 좋다. 가끔은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 그릇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필생의 가치이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쌀뜨물 부라. 쌀뜨물도 옛날에는 참 요긴하게 쓰였죠. 된장국에 쌀뜨물이라는 공식 또한 쌀을 씻은 물을 버리기 아까워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이거 장대예요. 장대? 예, 장대. 와. 이거는 또 이름이 쑥꿈이라고도 하고. 예. 삼식이라고. 삼식이? 예. 원래는 이게 쑥국에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선 잘 안 드시거든요. 뭐 근데 이제 뭐 우리들 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삼식이나 이런 장대 같은 걸 버렸죠. 이제 이런 거는 돈이 안 된다고 버리면은 이제 이런 거 줘다가 이런 걸 가지고 쑥하고 같이 국을 끓여 먹었어요. 이 못난이 삼식이부터 그랬죠. 삼식이. 지금은 도다리보다 이 삼색이가 더 귀해졌지만 그 옛날을 떠올리며 삼색이 쑥국을 끓여봅니다. 여기에 쑥도 듬뿍 넣었으니 봄소풍 따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밥상 위에서 향긋한 봄을 만납니다. 오늘 칠순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이 칠순 땡겨 원래 땡겨 하잖아 그만 칠순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 한대 줘. 예수 방 많이 먹어. 예. 우리 집에 데리고 잔치가 뭐 따로 있나요? 가족 모두 밥상에 모여 앉으면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새소리 정겨운 산자락으로 향합니다. 험한 이 산 중턱에 미나리 밭이 있다는데요. 이거 상당한 규모입니다. 아버지 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길이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네, 그렇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아, 예. 뿌리나 밟지 말고. 예.
추억의 미나리 꽝. 논바닥은 물론이요, 우물터에도 봄날 개구리처럼 헌했던 것이 이 미나리죠. 봄 미나리죠. 네. 산골이 물이 좋습니다. 저 위에서 자연수가 돼가지고 네. 저 위에 칠분 능선에 가면 저수지에서 넘쳐 흐르는 최소는 네. 저수지로 인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그 계곡물을 갖다가 이렇게 배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사라진 풍경 속에 몹쓸 추억도 이 밭에는 건재하다는데요. 그 무릎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터시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거머리가 있어가지고. 거머리? 예, 거머리가 요 자연수를 키우기 때문에 거머리가 있습니다. 거머리를 치면은 여기 보다시피 거머리가 요 있습니다. 이 거머리입니다, 이게. 예, 여기 거머리입니다. 아, 미나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머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제가 미꾸라지를 한 100 좀 넣어가지고. 미꾸라지도 있어요? 예,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지를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소화하고 있는데. 이야, 이 통말까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미꾸라지 잡는 재미도 꽤 쏠쏠하시겠네요. 오, 진짜 미꾸라지가 있네요. 예. 새끼 낳은 지 가래 낳은 게 돼가지고. 아, 새끼는 방생해주고. 예, 방생해주고 이제 좀 큰 것들만 잡아가지고 그래야 또 내년에 또 수확이 가능하겠고 말이죠. 어허, 통하네 애들이. 미나리는 여러 해 살이 풀이라 여러모로 기특한 작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45일 이후에 이제 수확이 또 다시 재차 가능합니다. 또 올라와요? 예. 어. 옆으로 오신대, 옆으로 예. 떠들썩하니 봄날의 첫 인사를 이 댁에서는 미나리가 하네요. 미나리 참 좋네. 우리 아들이 넣은 거 참 잘 됐다. 잘 됐어요? 어머니가 미나리를 개려주는 게 이제 선별해주는 겁니다. 선별을 뭐 어떤 거를요? 그 미나리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네. 상품이 이제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거쳐야 안심이 된다 하니 어찌된 사연인지 궁금해집니다. 수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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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여사님. 박삼정 여사님. 네. 이시간 미나리를 지금 다듬고 계신데 이게 14년째 기다리는데. 14년? 14년. 14년? 예. 네. 아들 서이고 딸도 이거든요. 어허. 큰아들 서울 있고 네. 막내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합니다. 네. 이 우리 며느리 서울서 왔어요. 어허. 우리 작은 아들 서울서 대학교 공부하고 연애대가 네. 아, 그렇죠. 서울 나갔어요. 네. 네. 며느리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하는 게 마음 편고 좋아요. 아들 며느리가 다 내 옆에 있으니까. 네. 저 젊은 자지 아버지 세상 빼고 난 게. 네. 농사를 못 지어서 내가 저 농기 밖에도 어디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울었어요. 아, 다섯이나 울었어요. 혼자 힘들어서. 네. 그때 나이가 46이었으니 줄줄이 딸린 입에 눈물 짓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로 온 건지 세월이 우수 같다더니 그러네 정말. 품을 팔기도 하고 나락을 줍기도 하고 그래야 버텨야 했던 어머니죠. 작은 어깨에 까마득한 앞날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지금은 모두 장성해서 일가를 이뤘다 하니 이제는 쉬어도 좋으련만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시네요. 어머니의 사랑은 늘 봄날인가 봅니다. 엄마. 아, 맨날 엮고 이 꼬마가 엮고 해가 처들 해가면 맛이 있어요. 제가 뭐 시집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뭐 장담그는 거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건 어머니한테 다 배우죠. 예, 어머니가 또 가진 양념도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하는 법, 넣는 순서 이런 건 어머니한테 다 배우고 산나물 캐어다가 장터에서 꼬막과 바꾸어 오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리도 신이 나셨다지요. 꼬막을 푹 삶아서 빨리 먹일 생각에 꼬막 손질하는 것도 어머니만의 비법이
생겼을 정도라네요. 어머니 이렇게 탁탁 내복 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탁탁 힘이 벌어져요. 어, 탁탁 치면? 응. 벌어지라고. 엄마한테 하나 배웠네. 쫄깃하게 삶은 고막을 미나리 뚝뚝 뜯어 가진 채소와 버무립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손맛을 더하면 무엇이든 맛있어지는 추억의 음식이 완성되는데요. 뭐하나요? 숟가락 열어. 숟가락 들어갑니다. 초장 열어, 일자빠. 엄마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됐습니까? 무치는 거 이런 거 잘하세요? 내가 못하는 게 있나? 그러네, 이렇게 잘하시네요. 그래요. 어, 제 사랑에 내가 기분이 좋구만. 오랜만에 솜씨 발휘하는 재미도 쏠쏠하시답니다. 맛이 맛나? 맛있나? 네, 맛있어, 엄마. 계속 먹지라. 맛있습니다. 생기야, 미나리도 들고 했나니까 맛있다. 어, 미나리? 응, 미나리 우리. 아, 그쵸? 그래. 예, 엄마. 어머니가 애 아빠 어렸을 때랑 많이 먹었나 봐요. 지금도 요때 되면 네. 어머니의 요 음식을 삼촌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서울 아주버님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어. 네. 그 옛날이 그리워지는 박삼순 여사의 미나리 꼬막 무침입니다. 엄마 호루라기 손질 다 했습니다. 늘까요? 호루라기라고요. 여기 요 철에 나오는 생으로 먹는 꼴뚜기보다 작은 거. 호루라기 우리 아들이 전설이 이래가지고 시장 가서 보고 해주면 잘 먹는다. 어, 그래요? 응.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루라기는 통째로 질기는 것이 묘미. 너무 작은 데다 뼈대까지 은해서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억울한 소리도 들었지만은요. 맛있다. 바다도 사정이 변화하는 탓에 이제는 귀한 몸 되셨다 하니 호래기 흔했던 시절에 그 바다가 문득 그리워지네요. 옛 시절을 추억하며 둘째 아들도 손을 보탭니다. 대패 삼겹살을 저렴한 거 사다가 네. 이렇게 미나리를 안에 넣어서 그래 놓으면 이제 돼지의 기름이 미나리에 스며들면서 부드럽게 합니다. 어디에서나 잘 자라서 우물가에도 흔했던 것이 미나리죠. 박삼순 여사의 두 아들이 고심 끝에 미나리 농사로 인생 2막을 연 것도 미나리를 닮은 어머니의 강한 의지 때문일 겁니다. 어릴 때는 다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먹는 기간이 뭐 일꾼대야 먹고 제사대야 먹는 시기였죠. 저도 뭐 올해 59이지만은 또 그때 그 시절 사춘기 시절에 고기 먹기가 아주 힘든 시절이었고 그랬습니다. 그 산골에 놓은 거 붙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또 어머니가 막 혼자서 남의 다 키운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애를 자녀를 출가시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와 아들의 솜씨가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미나리 밥사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시집 오고 나서 처음 맛을 봤다는 미꾸라지를 손질합니다. 어, 알 굵다 진짜. 색깔이 붉은데. 옆에 가을에 수달 때문에. 응. 그러니까. 난 시집 와가지고 쌀나무 봤다고 보리나무 봤다니까요. 근데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30년 살아보니까. 예. 맛있겠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솜씨대로 추어탕을 만들 준비합니다.
미꾸라지는 굵은 소금으로 흙냄새와 비린내를 제거하고 잔가시까지 무르도록 푹 익히는데요. 이렇게 해야 진한 국물이 나와서 구수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소냄새 나네. 그좀 하나 커가지고. 냄새 그대로 국물로 부어가지고 걸려. 물을 적당히 부어가며 걸으면 소쿠리에 굵은 뼈만 남는데요.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 보양식이었으니 시간이 좀 걸려도 정성을 보태고 또 보탰겠죠. 기운은 진짜 몸 기분이 불불한다. 아, 됐다. 제빛가리. 제빛가리? 응. 산에 따가이고 내가 아주 바가를 꼬사왔다. 꼬사와서 구웠다. 어, 어머니가? 제피로 남은 비린내를 제거하고 미나리도 듬뿍 넣었습니다. 얘가 뭐 맛있지 뭐. 미나리를? 미나리를. 쌍기야 이 맛이. 깔끔한 뒷맛이 개운하다는 미나리 초타입니다. 네, 이 미나리는요 꽤 근성이 있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겨울에는 얼음장을 견디고 또 가뭄에는 끄떡 없이 견디고 산다고 해요. 이 미나리를 보니까요 오랜 세월을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박삼순 어머니 같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에게 늘 봄날 같은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봄날의 추억을 따라 부산 앞바다로 향합니다. 남쪽 바다의 귀한 손님. 쪽파가 제철이라네요. 파가 너무 좋아요. 너무 비리하고. 네. 이거 10월에 심은 거예요. 작년 10월에 심어갖고 겨울 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파가 일찍부터 좋은 거예요. 바닷바람을 맞아 단단해진 쪽파가 온 땅을 뚫고 초록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옛날에 여기가 동래군이었거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거 파를 해가 철마곡에 그 이거 가고 동래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 파전을 드셔보고 아 기장 쪽파 맛있다. 그래 이 파가 어디 거냐 하니까 동래 파전에서 기장 쪽파가 사용해서 그렇다. 동네 파전이 파전 가운데 유일하게 동네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기장의 쪽파 덕분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의 부산인 동네 읍성은 낙동강 하류에서도 꽤 유명한 물자 교역의 중심지였고 광주리에 실려 쪽파의 행렬도 이어졌을 터이고 눈치 빠른 상인들은 그것을 파전으로 붙이고 막걸리를 곁들여서 동네만의 파전 문화를 만들었겠죠. 무역과 교류의 중심지였던 포구와 동네읍의 오랜 역사 그리고 드넓은 쪽파밭이 빚어낸 동네 파전인데요. 겨울 내내 예쁜 맛으면서 나란 팔아가지고 단맛이 많이 나요. 너무 긴 거는 단맛이 적어요. 이거는 해풍에 의해서 키가 크게 자라질 못해요. 고추도 작은 것일수록 맵다고 하던가요?
찹쌀가루예요. 여기는 오래전부터 쌀가루로 이렇게 사장님 원래 원래의 쌀가루를 하는 겁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밀가루와 흔해진 것은 한국 전쟁 이후. 그래서 그보다 연원이 깊은 동네 파전은 아직도 쌀가루로 전을 부치죠. 파기름이 나서 더 향긋한 맛이 더 올라옵니다. 파기름? 네, 파기름. 밀가루보다 바삭한 식감은 덜하지만 쌀가루 특유의 포근한 맛이 매력. 여기에 싱싱한 해산물을 얹으면 알싸한 쪽파와 바다의 맛이 어우러진 동네 파전 특유의 맛이 완성됩니다. 물은 많이 불에 익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넣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동네 파전 먹으러 동네장에 갔다 하니 이 한 접시에 담긴 이야기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자랑이라는 해산물도 두루두루 맛봐야겠죠. 오징어는 칼집을 내어 살짝 데칩니다. 재밌는 것은 오징어 삶은 물에 쪽파를 데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오징어 데친 물에 이렇게 파를 데치면 칠맛이 배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 헹구지 않고 소쿠리에서 펼쳐서 식힙니다. 네. 그래야 오징어 감칠맛이 없어지지 않겠죠. 네. 울긋불긋 색깔만으로도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좋은 법이죠. 쪽파강인데요. 여기는 쪽파 생산지니까 쪽파로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미나리 파맛이랑 더 어울려요. 봄파는 네, 달달하거든요. 달달하니까 또 익히면 또 더 달달해지고. 네, 그래서 맛있어요. 쪽파에 톡 쏘는 맛이 화룡점정.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겠습니다. 쪽파는 미역과도 잘 어울립니다. 싱싱함의 조화 또한 입맛을 돋우어 주는 거죠. 미역이 원래 이제 겨울이 제철이거든요. 이 미역이랑 지금 아주 그냥 맛이 좋은 미역이랑 멍게를 살짝 절여가지고 같이 초고추장에 묻힐 거예요. 그러면 입맛도 그냥 상큼하게 돌아오고 지금철에 아주 먹기 좋아요. 예. 밑간도 잡아주고 또 씻으면서 또 해감도 좀 시킬 거예요. 멍게를 소금에 절이면 쫀득하고 단단한 식감이 살아나는데요. 넣어봅시다. 초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제철 먹을거리로 만드는 바다와 육지의 조화. 건강을 챙기는데도 이만한 것이 없죠. 멍게는 마지막에 넣어서 살살 버무려줍니다. 바다의 향기로 완성한 한 그릇의 봄입니다. 마른 김도 조물조물 묻혀두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여기에 상큼한 향을 더하는 것이 쪽파인데요. 쪽파 넣어주세요. 네, 쪽파 대령합니다. 네. 많이 넣어주세요. 아, 김에다가 쪽파를 이렇게요? 네, 저렇게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김은 이 봄파하고 합이 맞아요. 김. 네. 기장멸치 액젓입니다. 네. 이러면은 그래도 더 감칠맛이 배이고 이렇게 해서 김하고 무쳐놓으면 맛이 있습니다. 바로 무쳐먹을 때는 굴을 올려서 싱싱한 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반촌, 김, 굴, 쪽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먹거리 재료는 풍부해요. 네.
싱싱한 쪽파로 파김치를 담아도 한 그릇 뚝딱일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우리의 먹을거리가 새삼 고마워지는 이 계절입니다. 봄바람, 향기, 뭐 파도 농가에 딱 나가면은 넓은 펼쳐진 곳에서, 펼쳐진 곳에서 그 파 잔파 쫙 보면서 또 그거 뽑아서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바다도 있고 농가도 있고 해서 기장이 참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우리 자연의 순환이라는 게 참 이쯤에서 푸른색을 키우기 위해서 비가 오시고 그러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돌다리를 두드려서 길을 만들었고 또 척박한 땅이라도 그것을 일구어서 잡초 한 가지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역경에도 단단히 일어서는 힘. 그것이 우리 민족이고 또 우리의 밥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마운 자연의 힘도 중요하죠. 봄이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아버님.